클릭 한 번이면 어떤 물건이든 집으로 날아오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인터넷 천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려면 가슴에 참호링자를 세 번, 네 번씩 새겨야 한다는 사실. 아, 짜증나.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인터넷 쇼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속 터지는 경험담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 설치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치하다가 중간에 멈춘 적도 있고, 그게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설치하다가 막 중간에 창이 막 닫히면은 막 다시 또 들어가고 로그인하고 해야 하니까 그 점에서 좀 많이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사야지 하고 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쇼핑하기 전에 화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올 정도. 국내 이용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아예 국내 쇼핑몰을 접촉하기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짜증을 유발시키는 속 터지는 규제! 제 점수는요? 아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비녀의 주인. 특히 극중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 그런데 이런 한류의 뜨거운 불길에 냅다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었으니,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질타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인터넷 쇼핑. 在台湾就是像要上网买东西的时候，就是其实很不方便，因为包含要注册账号什么的，还有那个转账支付的，就蛮多问题，所以我最后就决定来台湾，韩国亲自就是才买。 인터넷 천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설레설레 젓게 만드는 짜증 유발 대상은 바로 이거! 결제 버튼을 누르면 액티브X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막 많이 나와갖고 진짜 많이 실패했을 때는 한 다섯 번 정도까지 해봤어요. 신용카드 결제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뭐 액티브X 같은 거 깔고 뭐 깔다가 중간에 취소되면 또 처음부터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X. 액티브X란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카드사들과 은행권들이 액티브X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수없이 반복되는 뭔지도 모를 파일 설치창에 속 터지기 일쑤! 짜증나 죽겠다. 아, 짜증나. 인터넷으로 신발 하나 사려는데 할 게 너무 많아. 공인인증서도 깔아야 되고 액티브X도 설치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어. 너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지? 나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본인 인증은 또 뭔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 아, 정말 짜증나 죽겠다. 설상가상 오류라도 나면 말짱 도루묵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이건 뭐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인고의 시간이 따로 없다. 어휴, 어렵다 어려워. 평소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하긴 하는데 너무 막 본인 인증 절차 이런 것도 많고 공인인증서도 설치해야 되고 액티브X도 깔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한 적도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파일이 계속 설치되니 PC 사용이 느려지고 때론 악성 코드 침투 경로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인터넷상에선 액티브X 퇴출 서명 운동까지 벌어들 정도. 그나마 단련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도 짜증에 뒷목 잡을 정도인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오죽할까? It's really pretty. Yeah. But you know, I... 미국에서 온 바티나 씨. 평소 한국의 패션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발품 파는 대신 편하게 인터넷으로 쇼핑을 즐기려는 그녀. Yes. I'm going to buy this one. It's so gorgeous. Ooh. Yes. Done. 하지만
뭐야? What is this? So you're telling me I need Gongin Incheongsa, ActiveX. What? Okay, Gongin Incheongsa, ActiveX, SMS, ID pen. 뭐야? What is this? I keep clicking and clicking and nothing happens. Just many windows. Oh, 짜증나. 아, 어떡해. 아, 싫어. 나도 싫어! 이름과 달리 전혀 액티브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 환경에 결국 두 손 들어버렸다는 바티나 씨! Can't stand you. I have tried many times because I love Korean clothes. They're so beautiful. But every time I do online shopping, it's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because of all the different windows and the difficult process that I have to go through just to shop, you know? I have to have a SMS, an ID pin, many things, so it makes it difficult.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급증하는 추세지만 온라인상에서 우리나라 상품은 불편한 쇼핑 환경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와 달리 일찍부터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명동. 이곳에 눈에 띄는 광고 하나가 있다. 바로 미국의 페이팔과 함께 세계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로 자리 잡은 중국의 알리페이. 알리페이에 가입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를 연동시키면 온오프라인 쇼핑 시 앱이나 바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알리페이 오케이? 오케이, sure. 이렇게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업계에서는 서둘러서 알리페이 결제 방식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중국인들을 봤더니 자국 내에서는 알리페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하는 수단이 되게 이용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런 수단을 결제 수단을 저희 국내에 도입을 하면 중국인들이 편하게 저희 국내에서 쇼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알리페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5명 중 3명이 사용한다는 알리페이. 오프라인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은 물론 대출이나 펀드 가입도 가능해서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支付宝很方便啊，可以绑定银行卡，直接就支付出去，也不用带现金，很麻烦，而且还容易丢，感觉挺好的，也方便。我们来这样也不用直接兑换什么韩币，然后对我们这些过来游玩的游客也很方便。 IT 기술을 통해 금융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 지난해 알리페이를 통한 전 세계 거래 규모는 무려 670조 원.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흐름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불만.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무조건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금융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관련 부처의 깊은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보안 프로그램을 바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PC가 뭐 먹통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처럼 간단하게 아이디나 패스워드만 집어넣고 하는 간편 결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가지고 이제 안전한 그 결제 환경, 온라인 쇼핑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안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걸맞는 어떤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10개 부처가 모인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가 출범했고 이후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규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온라인 회원 가입 시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배제하고 결제 시 공인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관행을 해소했다. 전자상거래 그 이용 그 비율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그 개인이 쇼핑몰에서 구입한 게 한 12조 정도 되는데 13년도 24조로 두 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결제가 쉬워지면 좀 더 그 전자결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봐지고요. 특히 해외에서 역주권 사례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다양한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완점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간편결제를 함은 사용자가 먼저 첫 번째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권리가 이제 간편한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간편성과 보안성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참 간편결제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한 업체. 더 이상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을 한 후에 결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편결제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은 간편결제 앱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간편하게 자기의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용카드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앱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업체는 앞으로 최첨단의 기술을 접목시킨 더욱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간편결제 누르고 여기서 다음 누르고 지문 인식만 하면 돼. 지문 인식? 그럼 바로 결제 진행돼. 오, 진짜 빠르다. 한 10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그치, 완전 편하지. 생체 인증 시스템은 지문과 같이 고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보를 핸드폰과 별도의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서 고객들이 인증할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핸드폰이 유실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고 또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바로 인증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증수단에 비해서 훨씬 더 간편하고 안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카페. 아, 팀장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하는데. 지갑 안 갖고 오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뭐 요새는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다 살 수가 있더라고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지갑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니. 혹시 외상인가? 했더니 휴대폰으로 뭔가 뚝딱뚝딱한다. 커피 두 잔 나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가 지나갔냐? 도대체 이건 뭔가요? 요새는 이게 모바일 핸드폰만으로 미리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에 오면 그냥 바로 어플을 이용해서 결제해서 이렇게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해서 이렇게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최근 각종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모바일에서 가맹점의 상품을 구입해 결제까지 빠르면 3초! 지갑이 없어도 커피 사기 어렵지 않나이냐? 요렇게럼 결제가 간편해지면 간편해질수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수도 늘어나고 만족도도 업되고 매출도 쓱쓱 올라가고 아이고 좋다. 전체 매출액의 결제 수단이 한 7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거든요. 그 사이 그 70%를 100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가 지금 간편 결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이거를 계기로 소액 결제, 뭐 계좌이체 등 다른 타 결제에 대해서도 간편 결제를 하려고 지금 환경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이후로
보수적이던 금융권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에 활력이 붙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전에도 서너 개 정도에 있는 간편결제가 있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좀 심했거든요. 그 작년에 말 이후에는 그나마 카드사들이 조금씩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다가 1월달 2월달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계속 카드사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 정도 카드사를 빼고는 다 이제 붙인 상태인데 그 카드사도 지금 좀 이따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그런 계기가 없었더라면 간편결제에 대한 저희 그 전목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편결제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부분 역시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금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간편결제를 도입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과거보다 상당히 보안성이 강화된 그 솔루션을 적용을 했고요. 또한 그 이후에도 이상거래나 사기거래가 나타나면 바로 탐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FDS 시스템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곧 도입이 되고요. 좀 더 그 치밀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도 정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우, 새로 산 옷자락이 신이 난 바티나 씨. 얼굴이 아까보단 훨씬 좋아졌네요. 와, 버티나, 옷 너무 예뻐. 어디서 샀어? Oh, I bought it on online shopping. Online? Yeah. 영업 힘들지 않았어? No. It's so easy. Yeah. 너무 예쁘다.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 하기 너무 쉬워요. 당신의 오늘을 어제보다 더 편리하고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혁신. 이것이 진정한 창조 경제의 첫 시작이 아닐까 싶다.